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. 아, 여기 보시면은 이 옛날 이게 초등학교인데 안동 영화 예술 학교라고. 아, 이게 초등학교 폐교된 걸 갖다가 여기를 예술 학교로 만들었었는가 봐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풀이 많이 자란 거 보면 그 영화 예술 학교도 안 되는가 봐요. 학교는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돼 있는데 영화 예술 학교도 하다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보니까. 문은 다 잠겨져 있는데, 네, 유리 샤시 같은 것도 새로 싹한것 같은데. 하다가 다 떠나신 것 같습니다. 이 같은 메밀에도 이 메밀 소리는 듣기가 싫어요, 그죠? 아, 참메밀 소리는 듣기가 좋은데, 저런 찌릿찌릿 하는 저런 소리는 굉장히 거슬리는 것 같아요. 아, 여기 터가 그냥. 다 비었네, 다 비었어. 창고네, 창고. 사람이 오니 애들한테 그치는데요.
예전에 이 학교 학생 수도 정교생이 한 70명 정도 됐다 그래요. 예, 지금 저 학교 앞에 보면은 이 앞에가 강이거든요. 예, 강 옆에 저 산에 아주 절벽이 아주 멋있네요. 앞에 산이 멋있습니다, 학교가. 어우, 나무 밑에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좋아요. 땡볕에는 지금 엄청나게 덥네. 옛날, 저희들 그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, 예, 수도 시설이 똑같아요, 지금 보면. 아, 여기다가 입대고 물 많이 먹었는데, 여기다가. 물은 여전히 안 나오네. 예, 물은 안 나와요. 아, 여기는 없네. 저 뒤에 쪽에는 없네, 그죠? 아, 이거 조금만 돼 있네. 예,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모두 행복하세요.